볼까요? 김태현 변호사, 일단 최경환 의원이 지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죄명입니다.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온 국민이 다 아는 죄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도 그 죄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저 2013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그러니까 사실상 최경환 의원의 이제 비서로 일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중진공에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신입사원으로 본인의 어떤 밑에서 일했던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중진공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한 공기업에 자기가 아는 지인을 취직시켜달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군요. 근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 판사에게 그렇죠. 예. 공정하게 좀 봐주십시오. 예. 네.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네. 아니 왜냐면 판사는 당연히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불공정하다는 그렇죠.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김유성 부장판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정하게 해달라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저한테 자꾸 공정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온다. 정치적 고려 이런 얘기 하는데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김처 부장판사가 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만 알고 이제 본인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최경환 의원이 아이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판사님 이러니까 공정? 공정? 나한테 전화나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저는 공판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아 판사가 당연히 공정하게 재판하지 공정하게 안 하는 판결한 판사가 어디 그렇군요.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군요. 최경환 의원이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런 지인들이 판사에게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예. 이런 부탁 전화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그 전화와 최경환 의원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간접적인 연관인지 아무런 연관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최경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지역구에 많을 테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을 테니 뭐 네. 여러 그러니까 정치인 관련 재판 같은 게 저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네. 뭐 검찰장 전화해서 우리 의원님 뭐 이렇게 지지자들이 네. 전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지자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달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주 못하게 하세요. 네. 저는 판결 공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보면 저 부장판사 입장에서 보면 참다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이 담당하는 판사에게 예. 예, 뭐 국회의원이건 아니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이 전화해서 좀 봐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사실 부정적인 청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데 네. 뭐 부정적인 청탁일 수도 있고 읍소일 수도 있고 읍소와 예. 청탁은 다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전화를 받는 부장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이 이제 됐느냐의 얘기인 거죠. 네. 그거 차이인 거죠. 이재명 차장 예. 뭐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취재를 해왔으니까요. 최경환 의원 하면은 친박계 상당히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문에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예전에 최경환 의원 뭐 상당히 호령하던 그런 권력이었죠. 좀 본인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하셨지만 최경환 직접 뭐 청탁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뭐 지지자들이나 혹은 아는 지인들이 사실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실세였죠.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2인자였고 오죽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박노믹스가 아니라 우리 최경환 이름을 따서 노믹스 네. 이름을 질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경제 정책뿐이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었고요. 또 뭐 여당 원내대표도 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도움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아마 그 사람들이 뭐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실 그 판사에게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자체는 조금 어쨌든 굉장히 관록이 높은 정치인이고 이미 장관을 두 번씩 했고 부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좀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읽고 읍소일 수도 있고 읍소와 청탁은 다 종이 한 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전화를 받는 부장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이 이제 됐느냐의 얘기인 거죠. 네.
그거 차이인 거죠. 이재명 차장, 이재명 차장 예. 뭐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취재를 해왔으니까요. 최경환 위원 하면은 친박계 상당히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문에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예전에 최경환 의원 뭐 상당히 호령하던 그런 권력이었죠. 좀 본인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하셨지만 최경환 직접 뭐 청탁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뭐 지지자들이나 혹은 아는 지인들이 사실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장 실세였죠. 네. 누가 뭐라고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김초 부장판사가 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만 알고 이제 본인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최경환 의원이 아이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판사님 이러니까 공정? 공정? 나한테 전화나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저는 공판에서 했다고 봅니다. 아 판사가 당연히 공정하게 재판하지 공정하게 안 하는 판결한 재판 판사가 어디 그렇군요.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군요. 최경환 의원이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런 지인들이 판사에게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예. 이런 부탁 전화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그 전화와 최경환 의원이 직접적인 연관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경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 판사에게 그렇죠. 예. 공정하게 좀 봐주십시오. 예. 네.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네. 아니 왜냐면 판사는 당연히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불공정하다는 그렇죠.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김유성 부장판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정하게 해달라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저한테 자꾸 공정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온다. 정치적 고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간접적인 연관인지 아무런 연관인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최경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지역구에 많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을 테니 뭐 네. 여러 그러니까 정치인 관련 재판 같은 게 저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네. 뭐 검찰장 전화해서 우리 의원님 뭐 이렇게 지지자들이 네. 전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지자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달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주 못하게 하세요. 네. 저는 판결 공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보면. 저 부장판사 입장에서 보면 참다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이 담당하는 판사에게 예. 예, 뭐 국회의원이건 아니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이 전화해서 좀 봐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사실 부정적인 청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데 네. 뭐 부정적인 청탁일 수도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일단 최경환 의원이 지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죄명입니다.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온 국민이 다 아는 죄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도 그 죄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저 2013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그러니까 사실상 최경환 의원은 이제 비서로 일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중진공에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신입사원으로 본인의 어떤 밑에서 일했던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중진공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한 공기업에 자기가 아는 지인을 취직시켜달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군요. 근데 지금